아니 현명 씨 저것 좀 해봐. 저것 좀 해. 그랬더니 네. 저희 동타원님께서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오셔서 네. 아이야 그건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형님이다. 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우 죄송합니다. 키도 저렇게 작고 네. 얼굴도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네. 무슨 아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네. 아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으신 거예요. 오. 사실은 예교당 조교당 다녔어도 네. 성천교당은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고 좀 새롭고. 네. 조금 약간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아,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내 똘마니가 또 하나 들어왔구나. 아 첫인상이? 네 똘마니가 네. 왔구나. 아. 저는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작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어려 보여서 네 그래서 아하 내 똘마니가 하나 또 생겼다? 네. 신난다? 이제 제가 지금 젊은이 원하다는 법회에서 제가 제일 으뜸이었었거든요. 네. 누가 시켜주지 않은 으뜸. 네. 네, 놀러 가가지고 네. 아이스크림? 그게 뭐죠? 아이스크림. 네. 아, 아이스크림. 그 먹, 네. 네. 그 먹는 모습을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봉공회 이제 회장, 부회장 이제 맡아서 할 때는 수위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영타원님한테로 또 이제 넘어가서 네. 그 뒤부터는 이제 또 이제 비누 만들기를 하는데 그건 영타원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겠어요. 네. 주관을 영타원님이 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영타원님의 비누 만들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타원님의 비누 만들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님이 그때 하실 때는 바자에는 파전을 하셨어요. 네. 네 파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우리 아까 지금 명타원님께서는 교당 짓는데 그 많은 돈을 할애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지역사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김장도 150포기 정도 해서 그 지역사회 하고 네. 쌀도 팔아서 그때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형님 하실 때도 굴비 같은 경우는 그때는 굴비가 그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때 막 예, 아. 귀했어요. 엄청 귀했죠? 예, 예 네. 그때는 굴비도 참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할 때는 네. 아, 비누도 하고 땅콩강정을 또 개발해서 우리 봉공 회장님이 저희 부회장에서 예, 부회장을 했었고 네. 예, 지금 배상원님이라고 상타원님 네. 예, 땅콩강정을 해가지고 처음 막 그 교당에다가 네. 예,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기금도 참 많이 만들고 네. 또 교무님께서 비누도 또 아예 이제 그때 교당에 사는 제 동생이 있었어요. 네. 비누를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시더니 아, 이 비누 만들어서 팔면 어떠나 네. 교무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누 만들어가지고 각 교당에 네. 다 판매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팔면은 세탁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갈아가지고 그 비누를 또 갈았어요. 비누를 갈아요. 예. 가루를 만들었어요. 아. 가루 비누를 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아. 또 이제 우리 지금 창타우님 보고 이제 저랑 영광에 간 기억이 나시죠? 영광 가서 직접 갔어요 이제 굴비를 띠러. 굴비 띠러 영광까지 예. 가신 거예요. 예. 가가지고 그 짐꾼 우리가 저
고속버스 가면 짐꾼을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광에서도 그러고 이제 서울에서도 그러고. 네. 그 창타운님이 머리에다 이고 저도 머리에다 이고. 참 추억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파는 일도 많았었고. 네. 저희도 그때만 해도 참 많이 굴비도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또 영광에서 또 저 액젓 같은 것도. 네. 막 한 50개서 갔다가 직접 이게 택배로 오면 비싸니까. 네. 이제 뭐 터미널 나가가지고 직접 실어다 그렇게 팔고. 네. 예. 또 형님 오실 때도 정말 많이 각 집에다 이렇게 배달했어야 돼요,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명타원님 그 한사님 이제 부군 되신 분.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교도회장님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우리 집 삼성님이랑 같이. 네. 배달을 그때는 참 많이 했었어요. 명타원님도. 예. 그러셨어. 예. 다 자가용으로. 예. 집집마다. 예. 배달을 다 했어요. 그때는. 야. 그냥 같이 지금 여기 다 지금 여기 우리 창타원님이고 명타원님이고 저고 다 같이 그때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요. 네. 우리 창타원님이 이제 또 후에 또 본부회장을. 네. 또 맡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교당 안에서만 이제 해서 교당 기 이제 본공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창타원님이 맡은 뒤로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되셨지만. 네. 그 전에는 본공 회장님이셨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기금을 교당을 짓고 났으니까.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이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네. 예타원 배현성 교부님이 오신 뒤부터는. 더 이제 그걸 확장해가지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건 창타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창타원님한테. 네, 네, 창타원님한테 이제 또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본공회 회장을 5년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물론 뭐 지금 형님처럼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하고 또 그때는 저희 교무님께서 온타원 박인교 교무님이셨거든요. 네. 박인교 교무님께서는 창타원 우리가 여기 이 동네에 독거 노인들이 많으니까 독거 노인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좀 해서 대봐라. 네. 돈은 내가 주마. 그게 돈은 교무님이 주셨어도 그건 본공의 돈이었거든요. 확실하시네요. 생색만. 네. 내신 거지.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한 달에 네 번씩 꼬박꼬박 독거 노인들한테 열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열한 그릇을 만들어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따박따박 그것을 2년을 계속했습니다. 예. 온타원님이 계시다가 그렇게 가시면서 지금 배현성 교무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역사회와 같이 교류를 하고. 네. 합쳐서 뭔가를 뜻있게 이뤄내야지 그냥 먹는 거 이런 걸로서는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타원님께서 참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100주년 기념회관에 먼저 힘을 쓰자. 네. 그래서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태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교당 교도들을 자녀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네. 장학금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지급했었는데 교당 자녀들에 의해서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장학금을 했는데 교당 자녀들에게만 하지 말고 이것을 조금 더 멀리 바라봐서 성북구를 한번 보자. 네. 그렇게 하셔갖고서는 저희 교무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해갖고서는 예타원님께서 진짜 생각해도 지금 머리 쥐가 난다니까. 얼마나. 네. 정말 안 지나서나 교당 생각 지역교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원불교를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교당에 오실 수 있게 하실까. 네. 오로지 그 생각뿐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뒤에서 따라가냐고 상당히 진짜 머리 쥐났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아 맞아 교환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억지로 가서 저희 성전교도 한번 가보실래요? 믿읍시다. 한번 잘 같이 가봅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몸소 그 주민들을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끌어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네. 저희 지금의 행복대학이었고 또 은혜나눔 장학회였었고 네. 저희 교무님께서 그 성북구 어떻게 구청장님보다 더 바빠요 그분은 네. 거기에 성북구에 네. 모든 그 나눔센터에 그냥 다 일일이 다 다니시면서 아 진짜 기운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번에 제가 성북구 종합운동회가 하나 한번 있었습니다. 네.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서 다 공손히 인사하고 그럴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네. 아 맞다. 교화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교화가 정말 산교화구나. 아 제가 그것을 느끼고 정말 내가 교무님한테 내가 교무님한테 너무 막했어. 내가 잘해야지. 그 생각 들으면서 네. 참 저도 한 3, 40분을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계속 저도 같이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다 반갑게 안아주고 그럴 네. 때 우리 송천교당이 정말 살아있는 네. 공부를 했구나.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타원님께 감사드리고 공부를 여러 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송천교당에서 함께한 추억을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네. 어떤 사진인가요? 푸드마켓 김장봉사 같습니다. 아. 네. 제목이 강북 푸드마켓 네. 김장봉사. 네네. 어, 그렇군요. 네. 저기 뒤에 보니까 3,200kg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저 정도면.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박스에다 놓는데 그. 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아. 네. 그러면 저분들께서 지금 저기 사진에 계신 분들께서 3,200kg를 다 하신 거예요? 네네. 다 안 찍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예, 많이 참석하셨네요. 아, 예. 저기 이제 저기 찍으신 분들하고 네. 또 이제 강북구에 또 봉사자들이 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강북구에 이제 일반인들이신데 네. 이제 저런 봉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청에 그 봉사단들이 또 나와서 네.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네. 매년? 네. 네 12월 달에. 아,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처갓대에 가서 김장을 했거든요. 네. 한 20kg 하는데도 허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데 야, 3,200kg면 정말 네. 아, 근데 체계적으로 네. 이제 분담을 해서 하니까요. 네. 괜찮아요. 또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저희 네. 송천 교당에서 지역 교화를 위한 첫 번째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송천교 행복대학이라고. 행복대학이요? 네, 송천 행복대학. 네. 저희가 이걸 원기 100년, 100주년 기념을 해서 기념식을 위하여 네. 3월 10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개관을 했습니다. 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행복 콘서트를 지금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저희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네. 307명입니다, 지금. 307명이요? 네, 307명이 됩니다. 와. 처음에는 회원들이 너무 없어서 저희 교도님들로 자리를 채웠었는데 네. 지금 저희 교도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몇 분 정도만 계시고 다 지역사회 분들만 지금 오셔갖고 네. 같이 어우러져서 형님 동생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노년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사진만 봐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네. 한, 정말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요. 네. 이제 또 초청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또 들어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그 강의를 보람되게 생각하고 강의가 있을 때에는 더 많이 참석하고 네. 이제 그래 주셔요.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행복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사진은 저기 정확히 써져 있네요. 네, 네. 장위일동 사랑의 쌀 나눔식.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교무님께서 네. 장위일동에 협의회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모임이 있으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종교인으로 참석을 하셔요. 아. 그래서 참석을 하셔서 네. 이제 그 회의에도 꼭 참석하시고 또 봉사할 때도 꼭 가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네. 이제 김장할 때도 저희 교도님들도 가서 김장 봉사도 해드리고 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기에서 쌀 나눔 행사를 이제 같이 다들 또 십시일반으로 네. 쌀들을 모아서 지금 지역 그 주민들한테 네. 나눠주는 그런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역 주민들께 이제 쌀을 나눠드리는 네. 네,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네. 저희 교당 뒤쪽으로 보면 231번지 그 지역입니다. 231번지요? 네네. 231번지 네.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래갖고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류가 있어서 서로 지금 막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 근데 어떻게 다시 옛날과 같이 231이라는 것은 둘이 셋이서 모여 하나가 된다는 그런 231번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요 위에서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천주교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교무님께서 천주교 평화의 집 신부님하고 같이 우리 이것을 한번 어떻게 잘 해보자. 그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날 지금 저희가 대각 개개절을 맞이해서 네. 우리가 국수 나눔을 하면서 아. 그러면 서로 화합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금 국수 나눔 행사를 대각 개개절 기념을 위한 네. 국수 나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것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역 주민들 간의 불화를 이렇게 네.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 네. 위해서 네. 아, 저런 뜻깊은 행사도 네. 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수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거 창타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또 음식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저희 또 본공회장님께서 네. 저희는 다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고 네. 육수를 정말 진하게 내서 잘 해서 이번에 이 동네에서 많은 네. 호응을 받아서 아, 우리 교무님이 가시면 아이고 우리 교무님 엄벌교 교무님 정말 아. 막 그러시면서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정말 그때 사회자님이 계셨으면은 네. 세 그릇쯤은 잘 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꼭 저런 데는 없더라고요. 저런 데만 없어요, 제가. 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장학금 전달을 하러 갔죠. 장학금을 네. 전달해 주시는 네네네. 사진입니다. 네네. 아. 어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네. 네. 여기 지역 지역에도 그러지만 네. 또 학교 네. 또 저 주민센터를 통해서 네. 예, 다 지금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저희가 뭐. 네. 창문여 여중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중학교하고 네. 그다음에 월곡 일동하고 또 장애 일동하고 이제 추천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네 군데의 학생들을 네. 교무님하고 봉공회하고 교도님들 그 후원금으로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석전 성탄절 때 이제 등을 켜요 교당에서 네. 그래서 등을 켜는데 이웃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등을 키라고 권선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네 곳에
장학금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은혜가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타원님. 네. 네. 예, 복날. 복날. 네. 예전에는 그 가서 네. 그 식당에 가서 하셨거든요. 네. 했거든요. 모셔다가. 아, 어르신들을 네네. 모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교당에서 네. 다 모셔다가 저렇게 복날 어르신을 모시고 저렇게 네. 예. 삼계탕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삼계탕을 공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삼계탕이 이제 한 마리 삼계탕이 있고 반 마리의 삼계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네. 한 마리를, 야. 풍족하게 한 마리 됐습니다. 네. 네. 저희 교당은 요리사가 많으셔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교당 직접 저희가 합니다, 거기서. 저희, 네. 네. 저희 소복당이에요. 네. 네. 저희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지금 저희는 초복, 중복, 말복 세 번을 나누어서 네. 각 지역의 어르신님들을 모셔다가 또 이제 초복 때는 40명, 네. 중복 때 50명, 뭐 또 말복 때 40명 이렇게 나누어서 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을 해서 네. 저희 교당에서 이렇게 며칠 날 이렇게 복다름을 해니까 네. 어르신님들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차로 모시러 갑니다. 네. 네. 모시러 가셔서 모셔갖고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하루 전날부터 육수를 내고 끓이고 전부 다 해서 김치도 저희 스스로 담그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에 3번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3번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을 잘 나시라고 네. 공양. 아. 보신 공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3년째, 3년 예, 3년 차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네. 저희 송천 행복대학에서 네. 야유회를 간 사진입니다. 아, 야유회 때요? 네, 저희 송천 행복대학에서는 1년에 야유회를 처음에는 세 번을 갔지만 네. 지금 너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년에 두 번으로 줄여서 이렇게 야유회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지난 가을에 갔다 온 그 근데 여기가 전라북도 이리에 있는 네. 그 미륵사지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갔고 아. 또 엄불교 예. 거기를 가서 같이 그 행사를 하고 네. 즐겁게 여가를 즐기다 온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유회도 가시고 네. 네. 서로 네, 좋으시겠어요.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엄불교 이분들이 지금 종교가 다양합니다. 저희 엄불교 교도가 전혀 네. 아니고 아 정말요? 네, 일반 저희 성북구 구민들이 와서 모여서 노래 교실을 하는 데니까 네. 아주 정말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도 거부감 없이 저희가 이번에 야유회를 가는데 엄불교 성지 네. 총부를 가겠다니까는 이렇게 9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버스 두 대로 가서 저희가 총부 앞에서 네. 정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사진인가요? 이 사진 네. 웃는 얼굴 이 웃는 사진 얼굴 사진전 네. 네, 웃는 얼굴 사진전에 네. 출품을 한 아 것을 보시는 그 심사위원님들이네. 심사위원님들. 네. 네. 아, 지금 심사를 직접 하고 계신 네. 중에 찍은 건가요? 네네. 네. 심사를 하시면서 지금 찍으신 겁니다, 이거는. 아, 그렇군요. 어떤 분들께서 심사를 도와주셨나요? 또. 네. 동장님도 동장님 오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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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에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네. 이렇게 관여하는 네. 신문이 있어요. 시사풀이라고. 아. 근데 그 여러 군데 구의 주민들의 활동 상황을 네. 저 시사풀이에서 전부 이제 발췌해 가지고 네. 각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그런 신문이에요. 아.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사장님도 오시고 네. 회장님 우리 송편계단 회장님도 계시고요. 회장님도 계시고. 네. 예. 야, 또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정한 심사가 네.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여기는 저희 교당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 곳인데 교단 옆에 계단이요? 네. 네. 동네 동네. 올라가. 계단이 정말 너무 허름하고 넘어지고 그럴 정도가 됐었는데 네. 성북구청에서 네. 그 동네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시 새 계단을 깔아주면서 위에 펜스도 쳐줘서 네. 저희가 그 덕을 보면서 지금 여기다가 온든 얼굴 사진전을 했습니다. 아, 펜스에다가 이제 네네. 사진을 걸 수가 네네. 있겠네요. 네, 거기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네. 무엇인가 그래도 천지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이 웃는 얼굴 사진전이 앞으로는 이 성북구의 한 문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이것이 저희 성천교당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또 성북구 또 도봉구 네. 또 더 나아가서 또 노원구 네. 그런 데서 전부 다 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네. 지금 송천교당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네. 저 교구장님 옆에가 구동민 의원 국회의원입니다. 아. 예. 지역구. 예. 네. 또 국회의원께서 네. 흐뭇하시죠. 네. 저희 교무님께 아주 인사도 극진히 하십니다. 저번에요. 네. 예. 그럼요. 그러셔야죠. 네.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 콘서트요. 10월 20일인가 행복 콘서트에서 그 했는데 각종 종단에서 저희 교당을 아무 그 이유 꺾임 없이 네. 저희 행복 콘서트에 같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저희 언불교 교무님 성공의 신부님 네. 또 그분도 그 옆에 계신 분 성공에 계시는 분 저희 저희 예타원님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회신곡 보유자이신 스님이십니다. 네. 네, 그분이 계셨고 또 마리아 수녀에서 수녀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수녀님께서 어머니가 갑작스레 열반을 당하셔갖고 그때 참석을 같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 인류도 하나 세계도 하나 오로지 그 하나다 그런 그것이 이소성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다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네. 그러십니다. 저희는 예타원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또 돌아오지만 성탄절이 오면은 교회도 우리 가서 같이 노래 불러야 찬송가 불러야 되고 네. 또 저기 천주교회 가서 네. 또 미사도 드려야 되고 네. 참 저희 상당히 바쁩니다. 네. 종교가 정말 바빠 보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다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 보면은 그 안에 또 잊지 못할 교무님도 계시고 네. 또 잊지 못할 그리운 도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생각나시는 분을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제일 또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저 희타원님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희타원님이요? 네. 네, 네. 희타원 유경희 교무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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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저희 남편이 네. 그 교당을 짓으려고 할 때 네. 기운을 서로 모아야 할 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일이었지만 또 교당을 짓으려고 기운을 모으고 있는 터라 네.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교무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앉은 자세가 조금 이렇게 쪼그리고 앉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네.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프시다고 좀 편안하게 좀 앉으라고 그렇게 네.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이제 제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그때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운전을 안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이제 배워서 제가 겨울에 이제 초보자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이 참 많이 왔었어요. 네.
그걸 접어놓고 빨리 들어오라고 동생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동생한테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믿었지가 않으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신 생각에 이렇게 내가 좀 밤에 늦게 오는 일터였어요. 네. 네, 갔다가 한 시간 거리였는데 네. 당신이 누워 계시다가도 펄떡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무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그 무사히 초보 때도 아무 사고 없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교무님께서 여러모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네. 또 이제 그 12년을 계시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죠. 네. 교당 지설라고 하실 때 가실 때 여행을 저를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 그렇게 저한테 신경 써주고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보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무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건강하시고 교무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교무님께 이런 진심을 전하는 게 또 보답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네. 우리 명타원님께서. 네. 네. 저는 두 분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네. 한 분은 열반하셨어요. 제가 송정교당으로 옮겨서 갔을 때 계셨던 네. 동타원 김의선 교무님. 네. 이제 제가 송정교당을 이제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아우, 교도한 분이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데 좀 얼굴 좀 봅시다 그래요. 아. 저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 알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라 그러셔요. 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으셨지? 어떻게 알으셨지? 하다가 저는 다른 교당을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아직 적을 안 옮긴 상태인데 네. 근데 말씀을 하셔서 교무님 말씀은 아니오 소리를 못하니까 네. 내일 얼굴 좀 봅시다 그러셔요. 오. 그래서 네 대답을 했어요. 일단은 교무님한테 가서 인사는 드리고 와야 되겠길래 네. 그래서 교무님한테 인사드리러 송정교당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법회가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네. 교도님들한테 인사를 시켜버리셔요. 아. 그냥 졸지에 그냥 송정교당으로 이제 적을 옮기게 돼버렸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조금 아파서 이제 수술을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어디서 소문을 또 듣고 병원회를 저 혼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셨어요. 오셔갖고 딱 주먹만한 목탁을 들고 오셔갖고 아. 그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염불을 해주시고 또 집에까지 또 같이 또 오셔요. 그래서 피곤하신데 가세요. 그래도 안 가시고선 꼭 오셔가지고 또 집에 와서도 또 독경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송정교당 교도가 이제 확실됐잖아요. 네. 이제 교도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아이들 둘하고 저만 교당을 다녔고 남편은 이제 장모님이 입교는 시켜놓은 사축 이재 교도였어요. 네. 사축 이재만 이제 갔었는데 아 교당에다가 좀 교도를 늘리려면은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르니까 일단은 남편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매일 졸랐어요. 교당 가자고 그랬더니 아우 난 일이 바빠서 못 가 일이 바빠서 못 가 그러고 안 가요. 네.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지금은 젊고 이제 남편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저는 원불교 대종사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네. 제 정신 연령이 높아간대요. 근데 남편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똑똑하기는 해도 네. 세상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정신 연령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네. 어머니께서 남편을 꼭 교당에 데리고 가서 같이
정신 연령의 레벨에 맞춰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늙어서 편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교단 갑시다. 교단 갑시다. 하려도 이제 안 따라 나섰는데 네. 하루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침에 교전 옷 다 입고 교전을 딱 들고서는 교단 갑시다. 그랬더니 네. 다음에 갈게 또 이래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전을 딱 테이블에다 놓고 네. 저도 교당 안 다닐래요. 그래야 당신하고 나하고 늙어서 정신의 나이가 똑같아갖고 잘 살지 저는 교당을 다녀서 대종사님 제자가 돼가지고 네. 저는 자꾸 높아지는데 당신은 세상 때가 잔뜩 묻어갖고 그 소리만 하고 살 텐데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교당 갑시다. 이제 그랬더니 아이들 둘이 나오더니 아들이 먼저 지방에서 나오더니 아빠 그 엄마 저기 소원 좀 들어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지방으로 쏙 들어가니까 또 딸이 오더니 네. 그거 한 번에 못 가주세요? 또 이러고 또 쏙 들어가요. 그러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아빠가 네. 이제 뭐라고를 못하고 네. 저보고 오늘 한 번만 간대요. 처음에는 교당 앞에까지 내가 시간이 늦었으니 법회 시간이 늦었으니 태워다 줄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싫다고 난 이제 당신 안 가면 나도 교당 안 다닐 거라고 이제 그러고 때를 썼더니만 그럼 오늘 한 번만 간대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갑시다 이제 그러고서 교당을 갔어요. 네. 갔는데 또 동사 목사님께서 법회가 끝나자마자 아. 오시더니 저희 집 남편을 손을 콱 붙잡고 네. 반갑다고 막 하시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셨어요. 아. 그리고 등을 딱딱 두들겨 주셨어요. 네. 저는 몰랐죠. 그렇게 하신 줄을. 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교단 괜히 가자고 해갖고 내가 붙잡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동사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네. 잘 됐네요. 어떡할 건데 했더니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가고 다다음 주에는 안 간대요. 그래서 한 번만 간다. 한 번만 간다. 그래가지고서 네. 이제 교당을 이제 그 다음 주에 교무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네. 갔어요. 네. 두 분을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도들이 붙잡고서 현재 아우 다음 야. 주에 또 봅시다 하니까 양반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교당을 이제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네. 회장까지 됐어요. 아. 그래서 저는 동탄 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을 막 하면서 경쟁 세상에서 네. 당신을 손을 잡아주고 등 두들겨주는 분이 그렇게 없지요. 나이 먹고서는 네. 그랬는데 교당에 가서 아마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동타 목사님께 두들겨줄 때 어머니가 품에 안고 두들겨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송천교당을 열심히 잘 다녔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동타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부회장으로 있을 때 모셨던 네. 이제 부회장 되기 전에 이제 온타원 법사님이 온타원 교무님이요. 네. 저희 교당으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히타원 법사님이 이제 교당을 지으시고서 이제 가시고 네. 온타원 법사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교당을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전은 읽고 하는데도 뭔가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그런 뭐가 없었어요. 아. 교전을 읽으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네. 돌아서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대종사님 말씀을 어떻게 받들어서 내 것을 만들지?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좀 걸리고 우두가 좀 걸리고 네. 하던 이제 그런 딱 시기였었어요. 교당을 짓고 나니까 좀 한가해졌잖아요. 네. 한가해지니까는 교전을 쳐다보고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가 좀 마음속에 숙제가 남았었는데 온타원 목사님이 딱 부임해가지고 오셔서 첫 부임 인사를 하시는 그 설교석상에서 네. 대지 허공 신소현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저한테 싹 스치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하는. 그래가지고서 네. 이제 그때부터 대지허공 심소연, 내가 이 뜻을 교무님들한테 설교는 많이 듣고 많이 들었지만 내 제 것을 못 만들었었던가 봐요. 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부터는 이제 법회 시간에 어쨌든 배워서 제 것을 만들어서 제가 써야 되니까요. 온타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그냥 눈이 그냥 있는 대로 크게 뜨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했는데 이제 재법성지 복례정사에 저희가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석도암에를 올라갔는데 비가 막 왔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아, 그 순간에 항상 그냥 비가 오나 보다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모 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살그머니 그 말씀을 또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지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온통 목사님한테 지금까지도 드리지를 않았어요. 네. 저 혼자만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냥 좋고 쳐다뵙고 근데 너무 크신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감히 이렇게 덤벼들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못 올리는데 저 혼자서는 항상 이제 교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두요목을 보거나 이제 책을 피면은 온타원 법사님 생각이 나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온타원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타원님께서는요. 네. 네, 저는 지금 수도원에 계시는 염타원 장혜성 교무님. 네. 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혜성 교무님은 어떻게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걸 아셨으며 또 어떻게 교도 두 분을 네. 저희 집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제가 아직까지 그건 못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오셔갖고 거기 가면은 거기 저희 홍천에서 온 교도가 하나 있으니까 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저희 그 아파트 앞에 와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송천교당에서 왔다. 그래서는 제가 앞으로 나가서 저희 집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단독주택이었었는데 네. 거기 가서 아 그러시냐고 지금 우리 저희 송천교당으로 나오라고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돌아오는 일요일 날 나가겠다. 이제 그리고서는 그 일요일 날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송천교당에 다니던 것이 지금 37년 됐습니다. 송창리 6년, 7년 됐습니다. 예. 네. 그때 저희 염타원님께서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쭤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두 분 교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 인연으로 제가 송천교당에 와서 지금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또 4대 교무님 경태원 양정희 네. 교무님 지금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지만 그때도 경타원님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꽃발 신심을 더더욱 큰 꽃발 신심을 내게 해주셔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전번에 병동에 찾아갔을 때도 야 영원아 내 생에 전무 출신 할 거지? 네 할 겁니다. 선생님 빨리 오셔서 먼저 전무 출신하고 계세요. 제가 뒤따라올게요. 그래 너는 어디다 손만 펼치고 네 몸만 가면은 모두가 다 너를 따라서 오는 송천교당의 보물이었었어. 그동안 참 고마웠다. 네, 아유,
잠시 눈물을 좀 네, 닦으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호스피스 그 병동에 계셔서 아침으로 신고 모시고 이제 건강이 다시 되돌아오진 않으시겠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인연이 되어져 그냥 끝까지 모시고 싶은 그런 교무님이십니다. 네. 눈물 좀 이제 닦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그립고 그리운 교무님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은님, 법신불 고통이 변해서 슬픔이 되도록 감사의 기도 속에 살게 하소서. 항상 즐겁게 일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 네. 장태훈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장태훈님께서 또 눈물을 네, 자꾸 보이시는데 얼마나 또 기억이 많이 나시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어둡고 괴로울 때마다 네. 항상 저를 지켜주시는 사원님이 계셔서 네.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진도 보고 성가까지 들어봤잖아요. 송천교당. 이제 창립이 50년이 됐고 앞으로 또 100년, 200년, 뭐 300년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송천교당에서 더 이루고 싶은 뭐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대표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송천교당에는 네. 3대 3회 말 원기 108년까지 지금 저희 그 열함을 챙겨서 거기에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타원님께서 그 기획을 전부 짜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면서 실천을 하게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잘 따라가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표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3대 3회 말까지 저희가 완성을 시켜서 송천 300 하나 되어라는 힘찬 그런 구호 속에서 네. 전 교도가 일체 합력을 해서 아. 교화 대불공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회장님이신 게 조금 전까지 이제 사원님 사원님 부르시면서 우시다가 자,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교당에서는 아, 씩씩하시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시고 저 네.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너무 아쉬우시죠? 네. 우리 명타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요. 네. 그러니까 올해 네. 3월 17일 원기 103년 네. 3월 17일 오후 3시에 50주년 네. 대법회를 교당에서 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믿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저희 50주년 행사에 많이 오셔서 아. 조금 축하도 해주시고 네.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그 책을 이렇게 예. 좀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 카메라가 네, 네. 이렇게
네. 네, 세워서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이 네. 책은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예타원 교무님께서 네. 1년에 한 번씩 아. 송천교당 교화 요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송천교당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또 이제 교화 협의회라고 하는 저희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근데 네. 교화 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교화 협의회와 교무님과 네. 같이 의논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1년 할 행사, 네. 1년 할 모든 일들을 이 교화 요람에다가 다 이렇게 싣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 교화 요람에는 네. 이제 단원님들 명단도 있고 네. 또 각 단에서 해야 할 계획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송천 교당에 회칙이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회의 1년에 두 번 재가교육자 훈련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네. 송천교당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교도님들한테는 네. 1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또 달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달력에는 네. 모든 교당 매일매일의 행사가 적혀 있어요. 아. 일요일날은 일요법회, 목요일날은 목요법회를 위시해서 네. 또 어느 교도님 댁에 제사, 어느 또 총부의 행사, 교구의 행사, 교당의 행사, 모든 행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달력을 먼저 보고 네. 아 오늘은 교당 일정이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멋지게 또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조금 아쉬우시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아쉽네요. 더 하고 싶으시고.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천교당 우리 배현성 교무님께서 오셔서요. 네. 정말 대개방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네. 장학금, 또 그 독거노인 너무 여러 일을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교화가 얼마나 잘 되겠는가. 네.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아니 그 대법회가 있어요. 네. 또 행복대학 콘서트가 있고 네. 많은 사람 몇백 명씩 저희가 한 번씩 하면 오시거든요. 네. 어떻게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죠. 그 통해서 교화가 앞으로 네. 너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타원 교무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못 따라줘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건강 더 챙겨 가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무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네,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송천교당이란? 저는 송천교당이란 네. 어머니 품속 같아요. 어머니 품속이다. 네. 아무 때고 그곳에 가면은 네. 행복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네.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것이 송천교당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송천교당을 제가 다님으로 인해서 제가 영생을 이생뿐만 아니라 네. 영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송천교당이란 항상 생각하면은 포근한 어머니 품속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멋진 표현 잘 들었습니다. 네, 장타원님. 네, 저는 네. 저희 송천교당이 더불어 행복한 송천교당 네. 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저희 것이 지금 50주년 그 책자 표지입니다. 네, 네. 이웃과 또 교도와 또 전 저희 송천교당을 거쳐간 모든 교도들과 또 저희 송천교당을
잘 이끌어주신 교무님들과 네. 모두가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행복한 그런 교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네. 아, 우리 창타원님은 끝까지 우리 교당 홍보 네. 네, 그리고 교당에 대한 사랑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운세정 이제 마칠 시간인데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타원님? 네. 아, 저는 네. 그냥 처음에 교무님께서 네. 말씀하시길래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큰 형님하고 또 네. 우리 정말 언니 같은 분하고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네. 아, 옆에 두 분에 따라가면 되겠지 하는 네. 생각으로 나왔더니 네.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죠? 네. 또 섭외 전화가 오면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네. 나오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번 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출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네. 또 워낙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창타원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하셔서 네. 그동안은 네,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우리 창태원님께서 네, 나오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많이들 나오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우리 출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교당에 계시는 회장단 여러분 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 왜 이 녹화가 2시간뿐이었는가? 야.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와. 저희는 장장 앞으로 3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재밌고 정말 그동안에 저희가 엄불교를 다니게 된 동기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목표와 지향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다 개교심 없이 출연하십시오 하면은 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와주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희 운수여정에서는 원불견에서 인연을 맺고 추억을 쌓은 도반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음방송TV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세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도반들의 따뜻한 추억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